헌법재판소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바라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수리를 차별짓는 양수대교를 건너는 퍼포먼스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조안면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당했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규제 체계 개편을 알리는 청신호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본안 상정의 의미는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45년 동안 받아왔던 규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10월 27일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 규칙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심사해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원재판부에 상정했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던 피해나 뭐 그런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저희 후손들이 또 여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모두가 좀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지금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본안 상정으로 고무된 조안면 지역 주민들은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